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경기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의 알렉스, 7번의 전준영, 11번의 강병모, 13번의 김인균, 9번의 국모세, 1번의 이승호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김찬호 감독님, 경희대학교를 이끌면서 이번 시즌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의 홈팀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의 황경민, 14번의 최영규, 7번의 정성환, 15번의 최명근, 3번의 김명관, 8번의 정태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님 휘슬과 함께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브 살짝 넘깁니다. 다 찬스 볼이죠. 네. 아, 이번에 손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홈팀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경기대학교 7번 정성환의 서브가 있었습니다. 네, 정성환 서브 에이스죠. 네, 서브 에이스가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3-2. 경기대학교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속공으로 득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경기대 14번의 최영규 선수 강한 서브, 서브 에이스를 만듭니다. 경희대학교 떴습니다. 오른쪽에서 살짝 높은 공격 막아냈고요.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성공. 최영규 또 다시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했고 공격 이번엔 성공합니다. 김인균의 서브 잘 받았어요. 네,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 플레이. 네, 조선대전에서는 8득점에 그쳤던 강병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 플레이. 강병모죠. 이번엔 블로킹 살려냅니다. 경희대학교 빈 곳으로 잘 찔렀던 경희대학교 빠르게 속공 하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권준영의 블로킹 성공.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전준영이 되겠습니다. 강경민 받아냈고 왼쪽에서 최영규, 네, 나갔습니다. 최영규의 득점 성공. 박지훈 받아냈고 빠르게 떴습니다. 황경민, 완벽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황경민이 되겠습니다. 노려야 되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강력하게 정태현이 받아냈고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알렉스, 빈 곳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2세트 진행됐고 오른쪽에서 블로킹 성공하는 강병모입니다. 네, 강병모 선수 첫 블로킹으로 오늘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줍니다. 경희대학교 왼쪽에서 공격, 빈 곳을 정확하게 때립니다. 최명근 높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서브 에이스. 최명근의 왼손이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서브 들어갔습니다. 매우 강병모 날카롭게 공격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강병모 선수 입맛에 맞는 토스를 잘 올려줬고요. 이번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연타로 하지만 블로킹에 막히고 맙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김인균 공격 성공합니다. 최영규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경기대학교 이번엔 블로킹에 막힙니다. 뒤쪽에서 연타로 넘깁니다. 간신히 받아내는 경희대학교 강병모. 빠르게 강병모 들어갔습니다. 1세트보다는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네, 맞고 나갔습니다. 강력하게 넣었고 강병모 뜹니다. 하지만 블로킹을 잡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알렉스 어택커버 또다시 성공을 합니다. 이번엔 경기대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최영규 선수 빠르게 준비해서 상대 블로킹 사이로 스파이크를 때려 넣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의 서브가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또다시 최영규 연타로 공격 성공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지금도 리시브가 흔들렸는데 최영규 선수 멋지게 득점 만들어줬고요. 경희대학교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오른쪽에서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블로킹 성공! 12번의 황경민이 알렉스의 공격을 잡아냈습니다. 떴습니다. 빠르게 뒤쪽에서 강병모! 공격 들어갔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알렉스 블로킹에 막힙니다. 나이스 블로킹이죠, 황경민. 왼쪽으로 띄웁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12번의 황경민! 네, 블로킹에 공격까지 환하게 미소 짓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3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오른쪽에서 알렉스 공격 막 들어갔습니다. 한 점 차이. 최영규의 또다시 강력한 서브 빠르게 시간차 정확하게 꽂힙니다. 네, 알렉스 선수가 서브를 넣었고요. 빠르게 속공. 이번엔 블로킹이 막힙니다. 국모세의 블로킹. 강경민 연타로 막아냅니다. 계속되는 랠리. 강병모. 뒤쪽에서 강병모 블로킹이 막힙니다. 김인균의 서브. 서브 강하게. 이번엔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황경민 안전하게 받았고 뜹니다. 7번에 플레이 해줘야겠고요. 이성호 선수의 서브. 경기대학교 빠르게 속공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이번엔 강병모의 공격이 꽂힙니다. 네, 이신범 서브 박지훈이 받아냈고 그대로 다이렉트 막아내지 못합니다. 온열. 이번엔 9번 받아냅니다. 빠르게 속공 플레이. 최명근이 한 점을 만회합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 서브 강력하게 그대로 네, 다이렉트에 들어갔습니다. 3세트를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브 안전하게 잘 넣고 서브 에이스 만드는 4세트의 첫 번째 득점하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경희대 찬스볼이죠. 경희대학교 찬스가 왔고 왼쪽에서 강병모 들어갔습니다. 강병모 4세트의 첫 번째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연타 막아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의 센스 있는 플레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엔 경기대학교 뜹니다. 하지만 블로킹에 막힙니다. 알렉스의 블로킹. 포효하고 있는 알렉스. 이승호가 띄워줬습니다. 강병모 빈 곳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또다시 넘겼고 경기대학교의 찬스. 이번엔 뒤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승호 오른쪽에서 알렉스의 공격 꽂힙니다. 알렉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왼쪽 공격 들어갔습니다. 황경민 네, 황경민이 득점이죠. 정태현 높이 뛰었고 정태현의 서브 서브 에이스 3학년 선수입니다. 정태현의 서브 또다시 강력하게 오른쪽에서 알렉스 공격 꽂힙니다.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넘겼고 김인균 이번엔 블로킹이 막힙니다. 최영규 또다시 경기대학교 그대로 꽂힙니다. 최형규 서브 하지만 네,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왼쪽 공격 또다시 들어갑니다. 정태현 이번에도 나이스 디그예요. 이성호 네 디그 됐고 강병모입니다. 강병모 블로킹 성공 떴습니다. 강병모 하지만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강병모의 공격 성공. 경희대학교 강병모 이번엔 들어갔다는 판정이군요. 강병모 받아냅니다. 오른쪽 네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알렉스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서브가 나온다면 경기대학교 잘 받았죠. 네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역시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빠르게 황경민 득점 꽂습니다. 받아냈고 뒤쪽에서 강병모 꽂힙니다. 오른쪽입니다. 강병모 블로킹 성공. 결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김명관 잘 받았어요. 강병모 또다시 떴습니다. 이번엔 강병모의 득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정태현 공격 들어갔습니다.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에서 알렉스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7-27. 오피 뛰었고 최영규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잘 받았어요. 알렉스 네 좋은데. 알렉스 연타 블로킹 성공. 경기대학교가 계속되는 뉴스 끝에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30-28. 두 점 차이로 4세트를 가져오면서 오늘 경기 세트 스코어 3-1로 마무리를 짓습니다.